그리고 절실하고요. 그러니까.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. 그 알아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빠져나갈 기회는 없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빠져나갈 기회는 없겠죠.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... 하다 보면은 상민이의 장점 얘기 안 했나? 네. 아니 나는 없어. 장점. 장점이 더 많지. 그럼 나는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. 아 근데 얘는 그걸 뭐지? 이렇게 다 죽었다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고. 오뚜기? 오뚜기? 오뚜기보다는 더 쓰러졌었어요. 오뚜기는 요 정도 쓰러졌다 일어나잖아요. 어. 얘는 땅으로 꺼졌어요 그냥. 어. 그러니까 그거지. 밟았는데 또 싹 차라고 밟았는데 싹 차라고 이런 느낌. 조금 힘들었었던 거는 일반 사람이 뭐 사업을 하다 망하면 그 주변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. 그렇지. 근데 내가 망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이상민이 망한 걸 알아요. 왜냐하면 내가 서서히 성공했다 서서히 망한 게 아니고요. 팍 올라갔다가 팍 꼬꾸라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였어요. 내가 망하고 내가 뭐 잘못되고 막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정말 뭐였냐면 황무지였어요. 그러니까 황무지. 인간 이상민 딱 한 명 서 있고 나를 쳐다봐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뭐 어떻게 다가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다 아 이상민 대표 아 이 대표 아 이 대표님 하다가 망하자마자 다음날서부터 야 이 사기꾼 이 사기꾼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막 무릎 꿇고 빌고 봐주세요 하고 했을 텐데. 하다가 또 못 버티면 뭐 회생 처리하고 파산 처리하고 그러다가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안 갚아도 되니 좀 더 이렇게 슬렁슬렁 살다가 했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었죠. 근데 그때 항상 팬들은 저한테 오빠 힘내세요 막 이게 늘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살다가 기회를 주는데 방송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. 방송을 딱 했는데 출연료라는 걸 처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. 근데 방송을 하자마자 압류가 들어갔죠 방송사에. 아 그래? 방송사에 그냥 압류가 들어갔죠. 내가 모르는 빚까지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. 48억이 모르는 채무가 들어온 거예요. 어허. 2000년도에 5억 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잘 갚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망한 거야. 근데 이게 심지어 5억이 8억이 되고 이자 때문에 8억이 18억 7천이 돼 있는 거예요. 시련이 시작돼가지고 그때가 몇 살 때였어? 그때가 32살이죠. 33살. 잘 젊은 혈기로 버틴 거야. 그럼요. 아니 하늘이 인간이 견딜 만한 시련을 주지 죽을 만큼 힘든 시련을 안 줘.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막는 게 쉬운 일이야. 돈으로도 못 막는 일이 너무 많아. 그죠. 그러니까 그리고 절실하고요. 그러니까.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. 그 알아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빠져나갈 기회는 없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빠져나갈 기회는 없겠죠.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... 하다 보면은. 몰라요. 이게 안개가 이렇게 꼈는데? 상민이 형 있잖아. 상민이 열심히 하다 보면. 난 그 말을 믿는데. 나는 정말 솔직히 얘기할까? 난 네 얘기를 정말 들어. 듣는데도 왠지 저 불안한 안개 때문에 과연 배가 뜰까가 조금 불안해. 이게 다 사람이. 얘가 딱 얘기. 난 그거 난 저는 현실적이에요. 왜 쓸데없이 칭찬 주세요. 아니 칭찬했으면 자기 칭찬으로 끝내야지. 아 됐습니다. 쑥스럽습니다. 고맙습니다. 끝내야지. 저는요. 이게 지금 25분째잖아. 안개 다 밀려오는데. 이 형 안개를 봐봐. 나갈 수 있을 형, 거라고 생각해? 안 나가. 지금 형 이상한 상은 형의 교육 시간에 지금 형.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된다고 해. 길이 열린다고 했잖아. 길이 열린다고 기회가 주어진다며. 천재지변은 제 기회는 무시하냐? 천재지변은 안 돼.